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한번 해봅시다. 네. 근데 일단은 말미잘을 씻어야 되거든요. 네. 말미잘은 이제 봤어 그렇지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손이 두꺼워서 손바닥이 두꺼워서 만지도 되는데 다른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이거 만지 딱 하면은 잔문자에 딱딱딱 하고 잔문자에. 아 그래요? 독성이 있어서. 일단 독이 들어있으니까 괜히 또 위험하니까 어머니가 다 씻고 다 손질하는 걸로. 아 잠시만. 이 안에 사라가 지금 꿈틀인데 내용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이게 크게 이야 이게 와 어머니가 한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플로 그냥 시켜 먹읍시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요걸 갖다가 조심하세요. 이게 예를 들어 먹으면서 목에 들어갔다 하면 끝장 나쁜다 한 불에. 와 근데 말미잘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처음 보기도 하고 말미잘로 요리를 한다는 것도 저 처음 알았어요 오늘. 와 신기하네. 야 근데 이 적응이 안 되네 별로. 그게 이게 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어머니. 자 이거는 손으로 문대 씻고 막 큰일 나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 돌리는 거예요? 내장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문대 딱 하면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야. 이보세요. 아 나오죠? 네. 떨리도 떨리도 내 사랑 떨리도. 야, 야 한번 보세요. 우와 진짜 불순물 많이 나오네. 자 나올 때까지 씻고 계속 밤새도록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응 많이 씻어야 돼요. 자 노래 한번 더 부르면 될 것 같아. 돌리. 예 돌릴까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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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오 예 예 예. 하이. 여러분 요거는요 지금 우리 밭에. 심어놨는 거 파대 씨대기 전에 요리 뽑아 온 거예요. 대파 대용입니다. 집에서는 대파로. 응, 대파 쓰면 돼. 자, 와 안에 많이 들어가네. 자, 이제 요리 해놓고요. 아니, 근데 말미잘 매운탕인데 요거는 그대로 있네요. 아, 말미잘 끓여야지 잡아 넣지. 끓여야. 그래야 식감도 좋지. 저기 끓거든 넣읍시다.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언니? 식감 좋겠지. 식감을? 어, 이 저것도 막 끓이다 보면 오그라 짚은다. 하... 어, 오그라 짚은다. 그래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제비 있잖아. 네. 수제비 떠넣어도 기가 차게 맛있다. 아 수제비? 어 수제비. 하... 여러분 미나리는 이제 옷에 이제 거머리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원짜리 동전이나 얹어 놓으면 됩니다. 이리 오세요. 오. 저 안에 들어간 게 방아잎인가요? 방아잎하고요. 미나리하고. 오. 아, 칼칼해 좋습니다. 맛있다. 맛있네요. 어. 아, 맛있다. 부침개 꼽으려고 하거든요. 자, 요거는 고추장입니다. 네. 고추장 요겁니다. 오! 부침개 하는데 지금 고춧가루 풀어요? 자, 요거는 된장입니다. 된장. 요거는 부침가루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쌀가루입니다. 쌀가루. 네, 바삭바삭하게. 색깔만 봐서는 약간 김치전 색깔이겠네요. 농도가요. 한번 보세요. 너무 찌릿해도 잘 안 되니까 요만큼 요리하면 돼, 요리. 요 약간 걸쭉시리하다.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얹어도 되는데 자, 요래 요거 약간 무채가 얹어. 아, 무쳐 가지고. 예. 네. 오. 자, 초보자들도 요렇게 따라하세요. 요거는 미나리. 네. 요거는 두루. 요거는 잔파. 네. 요렇습니다. 오, 신기하다.
된장이 들어가고 고추장이 들어간 파전. 파전 아니구나. 말미잘전. 자, 요래 가요. 요래 이렇게 보세요. 자, 요래. 이거 약간 크다 싶으면 네. 이렇게 약간 이거 너무 또 다지갖고 넣던가 이러면 작게 하면 식감이 없어요. 지금 이 느낌은 지금 그 전이 아니라 말미잘 피잖아요, 그냥. 자, 이거는 달걀. 달걀. 그래서 요래 갖고 요래 넣고. 우와. 자, 먹어보세요. 와, 이거 겁나는데요? 아이고. 맛없어요. 맛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먹어본 식감이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지. 소라보다는 살의 그 밀집도가 좀 더 야들야들하고, 그리고 해산보다는 그 씹을 때 오도독 오도독 거리는 그런 식감이 마지막에 생기고, 근데 물컹물컹하고. 와, 이게 뭐지? 일단 밥 먹으면서 일단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이게 엄마 생각났다. 해물에 새우 맛과 곱창 대창이죠. 대창 맛이네, 질감이. 그 조개 있잖아, 소라 조개. 맞네. 와. 두루와 오면 맛있네. 저는 또 다른 맛이 나네. 부산에서도 가장 경관이 뛰어나고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기장 항려갑니다. 항리방파제 가셔가지고 이 한 그릇 드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 힘차게 여쭤볼까요, 어머니? 명인해! 향신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으라차차 힘이 샘솟아 샘솟아.